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마피아들이 휘둘렀던 시카고 타이프라이터 톰슨 1928 기관단총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명총이죠. 이 총을 너무 좋아해서 모델건부터 전동건, 에어코킹건 등등 뭐 다 모은 제가 최근에 또 톰슨 1928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장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톰슨 1928 화약총입니다. 스페인의 고노사 제품이고요. 야, 토미건 모양 괜찮게 빠졌네요. 오리지널 박스가 원래 있는 건데 없어가지고 그냥 건캐스에 넣은 겁니다. 전체 길이는 730mm여서 실총보다 조금 작아요. 계산해 보니까 약 85% 정도가 됩니다. 이게 형태를 반쪽씩 만들어서 결합한 모나카형이어서 이 많은 나사들이 조금 거슬리는데요. 그래도 각 부의 형태하고 실루엣은 꽤 정확한 걸로 보입니다. 몸통은 메탈제고요. 그립과 스톡은 플라스틱인데 이 배럴도 플라스틱입니다. 몸통 외부의 작은 부품들은 대부분 몰드 처리됐고요. 실총 1928과 다르게 장전 손잡이가 상부에 있지 않고 측면에 있어요. 마치 톰슨 M1 A1처럼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가늠자에 고노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가늠자는 실총과 다르게 아주 간단한 형태죠. 고정식이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왼쪽 몸통에 셀렉터라든가 작은 부품들도 모두 몰드 처리돼서 움직이지는 않지만요. 이 매거진 캐치는 작동합니다. 드럼 탄창에도 고노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죠. 요거는 매거진 키인데 움직이진 않네요. 드럼 탄창의 돌기 부분을 몸통의 홈에 끼우고 결합합니다. 실총용 드럼 탄창이 수평으로 결합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와, 이 드럼 탄창을 끼우니까 이제야 비로소 마피아 간지가 제대로 나오네요. 이게 축소형이라고 해도 많이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가 좀 있는 것 같죠? 자, 그럼 작동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드럼 탄창은 화약총 기능과는 무관하고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총 내부에서 화약을 격발합니다. 이 8연발 완구형 안전화약이 장전되는데요. 자, 이걸 총에 어디에 장전해서 격발하느냐. 바로 이 측면에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이렇게 실린더가 튀어나옵니다. 리볼버 화약총의 실린더와 똑같이 생겼죠. 여기에 8연발 링화약을 끼우고요. 커버를 닫은 뒤에 방아쇠를 당기면 한 발씩 발사가 되는 거죠. 내부를 보면 이렇게 작은 해머가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더블 액션으로 움직이면서 화약을 때리는 구조인 게 보이죠? 그냥 일반적인 8연발 완구형 화약총의 알맹이를 톰슨 기관단총의 몸통에 뭐 집어넣은 거죠. 장전 손잡이를 옆쪽에 설치한 것도 몸통 위쪽으로 화약을 끼워야 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링 화약을 장전하고 격발해 보겠습니다. 네, 소리는 조금 작은 듯해요. 이게 구조상 리시버 내부에 실린더를 감춰놓고 격발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좀 가둬지는 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메탈제의 톰슨 1928 화약총은 일단 보기 드문 종류의 토이건이라는 점에서 저 같은 콜렉터에게는 좀 흥미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약 폭발음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치긴 하지만요. 외형이 생각보다 쌈박해서 제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기 드문 모델건, 재미있는 모델건 찾아내서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